예, 기타면 기타, 보컬이면 보컬. 행복한 청년 이누 씨와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웃게 돼요. 그러네요. 또 보컬 이펙터인데. 예, 헬리콘의 모든 거, TC 헬리콘 거는 다 유머러스한 것 아, 같아요. 예. 리피터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또 약간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느낌의 리뷰를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아주 굉장히 드문드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수 씨가 이렇게 SM57 마이크 잡고 있을 때가 아주 행운하십니다. 네, 행복 전도사. 네, 행복 전도사. 아주 땡 잡으신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자, 자, 이렇게 또 마이크에다 대고 네. 바로 말씀드리면 이 헬리콘의 사운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리뷰를 듣고 계신 겁니다. 야, 이걸 누르면 이제 바로 되겠죠, 지금.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듀플리케이터라는 더블링 이펙터인데요. 더블링 보컬 이펙터인데 딜레이랑은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더블링이라는 게 트래킹을 할 때부터 애초에 성향에 따른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씩 놓고 예. 따로 이렇게 수음을 해서 그 두 개를 뭐 섞어서 쓰기도 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둬가지고 진짜 실제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약간의 딜레이 효과를 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타이트, 루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예. 더블링을 하는데 이 더블링 된 소스가 바로 붙어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루즈로 해서 약간 좀 떨어져 있게 할 것인지 예, 주게 루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뭔가 약간 레이백 같은 게 살짝 느껴지는 예. 그런 느낌이네요. 더 들리 내리로 가면 이제 옥! 옥타브 들리시죠? 오, 네. 당다라라라라 오, 이 옥타브로 해야 되겠다. 오, 좋네요. 네, 이렇게 리버브가 있어요. 네, 리버브를 지금 옥타브가 밑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룸 리버브가 더 좀 천박하겠죠? 네. 네, 리버브를 천박하다고 표현하셨어요. 네, 지금 클럽 리버브는 네. 좀 홀 이렇게 가보면 이게 제일 낫네요. 홀이 제일 좀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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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 모니터를 이런 노래로 해가지고 더 싸게 들리는 네, 게 아닌가 뭐, 지금 약간 여기 톤이 있는데 이렇게 네. 크면 일반적인 그냥 목소리고 아, 톤을 이렇게 약간 아 그렇죠 이게 약간. 그 뭔가 EQ잉을 한 것 같은 사운드 네, 약간 네. 뭐 마스터링이 된 것 같은 사운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블링을 이게 뭐 타이트로 해놓고 쓰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더블링을 루즈로 해놓고 쓰시는 경우나 이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컬 사운드 자체를 좀 더 풍성하고 네, 좀 좀 감싸주게 든든하게, 예,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다 꺼버리면은 좀 톤도 끄면 네 그냥 이런 사운드 네. 이런 사운드에서 톤이 들어가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그렇죠 스쿱된 것 같이 뭔가 약간 좀 하이드 좀 시원해지고 네. 그러면서 뭔가 만진 것 같은 사운드가 들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렉션은 이 음정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너무 많이 이제 코렉션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네. 오토튠의 정도를 여기서 네. 설정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트 올려주시고요 뭐 루즈 해서 올리면 이런 느낌 오타브고요. 그다음에 리버브 이 천박한 리버브에서부터 예. 싸구려 리버브까지. 예. 죄송합니다. 네. 네. TC 헬리콘의 리버브는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보컬 이펙터가 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홀이 제일 낫습니다. 넉넉하고. 예. 이게 보컬 이펙터가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만. 헬리콘이 거의 다 잡아먹었다고 해요. 네, 다 끝났죠, 이제. 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네. 단순한 기능을, 네. 근데 단순하지만 확실한 기능을 가진 그런 이펙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하나 불러주시죠. 와, 신나게 한번 부르고 놀아볼까요? 네. 여기 제가 루즈랑 옥타브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이게 참 신기한 게 예. 유튜브에서 이제 예. 그 반주. 노래방, 네, 네 노래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흙을 피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멀리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멀리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좋다. 이게 뭔가 약간 리버브가, 리버브가 생각보다 그렇게 촉촉하지는 않네요. 예. 이게 또 연결하는 거니까 네. 원래 리볼브가 있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뭐 하나 더 할까? 또 하시게요? 이번 타이트에다 놓고 한번 하시죠. 예. 이번에는 그럼 타이트의 클럽 리볼브의 코렉션은 정상이고요. 약간 좀 느린 노래를 해서. 네. 느린 노래. 그러면 루즈. 네. 루즈로 해가지고. 루즈로 한번 해보죠. 네. 립스틱 집게 바르고. 너무 좀 버즈비 리뷰가 네. 좀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너무 괜찮죠? 옛날 걸로 네. 뭐 이런 전... 노래들을 듣고 자라봤습니다. 네. 예. 여자 맞죠? 내일이면 이주리 꼭 이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어 좋네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른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이제 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아, 자, 좋네요. 빠른 곡 하나, 느린 곡 하나로 다양하게 모니터를 다양했나? 이게 우리 네. 성인 가요가 분위기 잡는 데는 최고군요. 진짜 신나네요. 예. 아, 아, 최고네요.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이 악기점에 탬버린 하나가 없네. 야, 여기서 우리 탬버린 치고 여 위에 요거 돌아가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기가 막히겠다. 야, 이거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간만에 버즈비 노래방. 네. 근데 나중에 보컬 이펙터 이렇게 나오면은 네. 예전에 우리 막 이렇게 치면서 했던 그 네. 그게 이제 인지가 되니까 악기 인지가 되니까 네네. 그런 거는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건... 이렇게 단일 보컬 이펙터가 나올 때는 앞으로 이렇게 적극 MR을 활용해서 네, 저희가 어우, 노래방을 다... 개장해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엌에 칼이 없다고 그 탬버린 하나가 없네 진짜. 아, 나 이거 예,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요. 진짜 탬버린이랑 요좀 사이키를 한번 하나. 네, 뭐 밀어보려고 요만한 거 해서 그냥. 요 보컬 이펙터 나올 때를 대비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사마에서 저기 미러볼이랑 그것도 갖다 주시면 탬버린 좀 하나 갖다 주시면 저희가 리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탬버린 그거 저기 저 문방구에서 파는 거 말고 네. 라틴 퍼커션 거 네, 좋은 거 있죠. LP,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네. 기대하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갖다 주시면 좋은데 네 이거 예. 이것도 네, 네. 쉐이커 아, 쉐이커 뭐 네 재밌게 잘 놀아봤습니다. 네네 야 이거 좋다. 요새는 약간... 이걸 다 들고 다녀요. 보컬 이펙터 안 들고 다니는 보컬리스트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들고 다녀요. 네. 아, 이거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 헬리콘 네. 그 기본 그 하모니 싱어에서부터 아,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서 네. 헬리콘은 그냥 약간 뭐랄까 기타리스트들 어쿠스틱 치시는 분들이 다이렉트 박스 들고 다니시듯이 네, 그렇게 그냥 꼭 뭔가 좀... 네, 하나 꼭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런 필수품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또 없으신 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 안주평은요 1904회의 레인이 다용도 앰프 AH 4x4 그거랑 이거 있으면 되겠네. 그럼 그냥 거리로 나가서 네.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들으세요. 네. 깁더 텔레캐스폴님 적당한 기동력을 고려한다면 최상의 선택지일 듯 싶네요. 뭐 가방이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큐브
큐브 스트리트도 건불 10년 이제 레인이 하세요. 아, 좋네요. 좋네요. 네. 네. 큐브 스트리트 참 오래 갔었는데 뭐 요새 레인에서 뭐 그런 좋은 버스킹들이 많이 나와서 또 판도가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248,000원입니다. 그 정도에서 다 형성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격이. 다이렉트 박스 좀 좋은 기능 네,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수 소주 대냉 몇 대 몇? 따당 7.5, 8.0. 네, 저희 뭐 0.5점은 재밌게 논 점수, 네. 네. 유흥 점수로. 근데 요거 좀 듀플리케이터가 좀 기능이 한알해서 조금 재미보다는 네 기본기에 좀 네, 충실한 것 같아서 네, 그런 좀, 들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원하시면은 뭐 그거, 보이스 하모니, 네 하모니 싱어나 아니면 이제 보이스 라이브 네. 네 그걸로 가시면은 아주 재밌게 노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뭐 젠더 기능들 있잖아요. 네. 성별 바꿔주고 네 저번에 썼던 저희 그 그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죠. 젠더 기능이 원래 올리면은 그냥 되게 막 이상하게 막 변환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처럼 진짜 나게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예, 저희가 그때 그거 뭐 교통방송이랑 뭐 예, 이런 거 했던 한 거였었죠. 여자 목소리가 그냥 나니까. 예. 그렇죠. 그런 재밌는 걸 하고 싶으시면 좀 그 위에 급을 보시고요. 기본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럭에다가 뭐 식료품 잠깐 넣고 막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란이 예. 왔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씩 스타일로만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옥타브 너무, 더블링 해가지고 예,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뭐 오디오 삽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디오 짜증 나죠. 삽니다. 강강강강. 이렇게 나오면 좋죠. 네. 음정 보정도 되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듀플리케이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스 없이 할 수 있는 토크박스가 있습니다. 아, 저거 어떡할까요? 네, 선생님이 항상 예전에 그 포스 있는 토크박스로 열연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토크박스가 사실은 위생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아유, 더럽죠. 실질적인 위생뿐만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위생도 굉장히 이제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애기들은 무서워해요. 네, 그렇죠. 네. 막 삽관하는 네,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호스가 없다고 하니까 어떤 메커니즘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의 또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호스 없는 네, 토크박스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